안녕하십니까. 대산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지금 현재 나스닥 100 선물 일봉입니다.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가 5파 고점, 그래서 여기 A파, 그 다음에 여기 B파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인데요.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좀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어떤 모습이 의미가 있냐? 여기 보시면 원래는 비파 불규칙 조정을 할때 되돌림 비율은 정석을 말씀을 드리면 138.2% 라인을 이제 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통 내려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인데, 미 연준에서 자산 확대를 통해서 지금 유동성이 공급됨에 따라 지금 상당히 지금 좀더 진행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161.8%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요. 좀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.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161.8% 라인인데, 여기 3일 전에 짱대 양봉이 생겨서 168% 라인 저항을 받고, 그다음에 그 다음 날뭐 이란 사태인가요? 예, 그게 발생이 되면서 나클라우드 카바 후군형이 발생을 했고,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반등을 줘서 지금 현재 그 음봉에 뭐다 감싸앉지는 않았지만 조금 들어간 모습. 현재 이제 그 방금 전에 다시 이제 이렇게 지금 모습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지금 패턴들이 지금 자꾸 발생을 하는데요. 그게 뭐냐면 요게 이제 후군형 다크라우드 카바, 네, 양봉의 50%를 넘었습니다. 종가가. 네, 반전 캔들이고요.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매수에 들어왔지만 별로 힘이 없는 모습. 그다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요걸 보면 쇼링스타 석별형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보면 161.8% 라인을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거든요.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해서 딱 지금 하나 둘셋세 번에 걸쳐서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. 네, 트위저 탑. 네, 확실한 반전 패턴입니다. 지금 고점,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자꾸 이런 반전 캔들이 등장을 한다. 네, 지금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향후 주가, 여기 지수 흐름에 촉각을 좀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. 고점에 저항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, 네, 조만간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보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일봉 모습인데,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. 그러면 좀 분봉을 잠깐 보겠습니다. 분봉에서도 아주 상당한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60분봉을 좀 보겠습니다. 60분봉을 좀 보시면, 네,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.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고요. 지금 내려왔고, 여기 뭐 갭도 생겼고, 지금 현재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이렇게 장대 음봉들이 발생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요. 이제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삼불, 삼산, 자, 아니면 서양식으로 하면 헤드 앤 숄더, 자, 어깨 하나, 머리, 그 다음에 어깨입니다. 네, 상당히 고점 부근에서 발생하는 패턴 중에 가장 강력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. 자주 나오고요. 그래서 제가 일단 저 캔들 피보나 저 엘리어트 파동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캔들이 좀 진행이 되면 캔들 패턴 말고요. 따로 패턴 분석을 따로 또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. 아주 자주 나오는 거. 그래서 여기 있는 삼산 삼불 형태의
패턴이 60분봉에서 생겼다. 아주 정석적인 모습이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쭉 긋습니다.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보통 넥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요 길이만큼 만약에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 이 길이만큼 내려가는 게 정석입니다. 최소치입니다, 여러분들. 그렇게 간략하게 좀 알아두시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. 근데 가장 중요한 변수, 전쟁도 아니고요. 네. 미 연준의 자산 확대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?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미 연준의 자산 변화와 그 다음에 미 채권 시장 동향을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. 비가 죄송합니다.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. 우산들 잘 좀 챙기시고 출근 잘 하시고 하루 좀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, 알람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